네, 그럼 이번에는 김진아 양양군수 자리에 모시고 지역 현안 관련해서 좀 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양양군이 도내에서 처음으로 네. 해수욕장 개장을 했습니다. 네. 또 양양군 하면 서핑을 빼놓을 수 없지, 네. 없죠. 이거 죽도 해변도 서퍼들이 많이 몰리는 네. 곳인데요. 서핑 인프라 확충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인프라 확충 관련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여기 죽도 해변 일대가 양양발리라기도 하고 양리단길이라고 해서 유명세를 치르고 있는 곳입니다. 서핑, 우리 군의 참 중요한 관광 아이템이라서 우리 군은 2019년부터 서핑 특화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핑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해변 14개소에 다양한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했고 서핑 라운지, 키오스크 시계탑, 전망데크, 서핑 지상연습시설, 데크쉼터, 코인 샤워장 등 여러 가지 시설들을 완료했습니다. 또 서핑 거점별로 교통, 숙박, 정보 등을 담은 서핑 가이드북을 제작하고 서핑 캐릭터 디자인을 활용해서 에코백이라든가 머그펍 등 기념품을 제작해서 우리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요트, 스킨스쿠버, 수상 레저 체험장을 통해서 해양 레저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역시 코로나19가 걱정입니다. 네. 피서철 관광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방역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책이 있으신가요? 네, 최근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해수욕장 안심콜, 혼잡도 신호등제, 사전 예약제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관광객 여러분께서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양양군은 최근 개발 수요가 집중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동안 교통 인프라가 확충되고 도심 확장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 효과가 입증된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사업 또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네,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을 위해서는 해안과 산악이 연계된 교차 관광 거점으로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도권에서 설악권으로 이어지는 가장 빠른 길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입니다. 매년 교통량이 증가하여 지역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양 시내 뉴타운 도심화 확장과 함께 종합 여객 터미널 조성 사업에 박차를 또 가하고 있습니다. 양양 국제 공항을 모기지로 하는 프라이 강원은 코로나19 속에서도 제주와 김포 등 국내선 운항을 유지하면서 백신 요건 발급 후가 되겠지만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차분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철도도 있습니다. 동해 북부선 양양 구간의 효율적인 설계를 또 구상하며 관광 활성화 시너지 창출을 위한 거점 마련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동서를 가로지르고 있는 고속도로를 기점으로 하늘길을 연계하고 향후 철도까지 연동하게 되면 우리 양양군은 코로나19 이후 급속하게 늘어날 관광 수요와 함께 교차 관광 거점형 도시로서의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양양군의 해묵은 숙제가 하나 있죠. 네. 바로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입니다. 오색 케이블카 사업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 말씀해 주시죠. 네, 지난해 말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분에 대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우리 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한참 뜸을 들이더니 산양의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등 말도 안 되는 제보안 요구를 또 해왔습니다. 이번 환경부의 제보안 조건은 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인용 결정을 무력화한 것과 같습니다. 양양군은 물론 강원도 차원에서도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달 말 강원도 시군 번영에 강원도민에 또 강원도 그리고 우리 양양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서 도민들의 열망이 담긴 집단 민원서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도 모든 과정을 철저히 들여다보시고 성심성의껏 처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분하고 억울하겠지만 급하게 서두르기보다는 냉철하게 꼼꼼하게 잘 준비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